네, 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그룹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에 88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어제 미래셋 증권은 미래셋 캐피탈 펀드에 이 885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순쯤 미래셋 증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스페이스X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래셋은 지난 7월에도 펀드를 조성해서 스페이스X에 1억 달러를 투자했었습니다. 국내 금융사 중에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곳은 미래에셋뿐이기도 한데요. 이 우주 탐사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미래에셋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롯데케미칼이 총 1조 1,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이 유증에 참여로 총 5,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지분율 대비 120% 수준인데요.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경쟁력을 높게 보고 최대 주주로서 이번 유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 롯데지주 측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은 이번 유증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 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인수 이후 롯데케미칼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할 걸로 보고 사업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유증에 참여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조 원대의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고 또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롯데건설의 지원 조달까지 떠안으면서 이번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오늘 국내 최초로 SK그룹주에 투자하는 ETF를 신규 상장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키움운용의 ETF는 FN가이드 SK그룹 대표주 지수를 완전히 복제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SK그룹 소속 대표 상장 계열사와 지주사를 편입하고요. 또 시가총액 순으로 10개에서 20개의 종목 유동 시가총액 비중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키움 운용의 관계자는 SK그룹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어서 이익 변동성이 크지 않고 또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하는 SK그룹의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요. 이 분자 진단 기업인 랩지노믹스가 치과 브랜드 직영 기업인 메디클과 공동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클은 국내에 치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요. 또 의료기기와 진료용품, 또 장비 등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이 협약에 따라서 랩지노믹스는 개인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병원과 의원에 공급하고요. 또 병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랩지노믹스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채널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또 솔루션 시장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랩지노믹스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